대표님, 차 대표님 오셨습니다. 좀 앉지.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?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어. 나 대표. 사생활이 그렇게 복잡해서 쓰겠어? 데이브레이크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된 줄 알아?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. 데이브레이크는 신선함, 청정함의 생명인데 대표 행실이 그렇게 상반돼서 되겠어? 자네 기사 나고 회사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구만. 안 그래도 반박 기사 내고 최초 보도기자와 악플러들 선처 없이 고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그런다고 한번 훼손된 이미지가 쉽게 회복이 되겠어? 내가 볼 땐 지금으로서 딱히 돌파구가 보이질 않아. 플러스 마켓하고 이참에 합병하는 건 어떤가? 플러스 마켓 부탁받고 오신 겁니까? 내가 거기 진회장 일가가 좀 친해. 근데 듣자니까 자네가 그분들에게 무례를 범했더만. 나 대표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의 면이 있어. 아무튼 합병 의사가 없으면 나도 투자금 빼서 정리할 테니까 그래 알아.